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꼭 제때 납품해야 된다. 이래만 매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함없는 그런 명품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0%에 해당되었던 국산 거의 기술이 이제 76%까지. 앞으로의 이제 잠수함은 국외에서 도입할 일은 없고요. 장비는 곧 전투력이기 때문에 축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사업단의 총괄계약팀에 근무하는 신승철 중령입니다. 장보고 3 배치원의 3번함인 신채호함의 작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영재 소령이라고 합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의 함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호성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오션 특선 설계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철 수석부장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박종인 책임이라고 합니다. 장보고 3 배치원 사업은 2007년부터 올해 마지막 함인 2024년까지 약 3조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서 해군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장보고 1이라는 함정을 그 독일에서 기술 도입 형태로 해서 들여와서 한 9척 정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오랜 기간 운용을 하다 보니 더 이상 못 쓰는 시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한 전력으로 저희 장보고 3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3조 이상의 금액이 들었고, 그 금액에는 함정의 금액과 그리고 제반 시설, 뭐 지원 사항들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사항으로 척당 1조 이상의 금액이 투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소요가 결정이 됐고요. 실제 사업이 설계가 시작하고 한 건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2년에 착수를 해서 배를 설계하고 건조를 시작했고, 부산 안창함은 2018년에 진수를 해서 21년에 진수한 다음에 시험평가나 이런 걸 거쳐서 21년 8월 달에 군에 인도를 했고요. 이번 함인 안무함은 23년에 작년 4월에 이제 군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함정인 신채호함은 24년 4월에 인도하였습니다. 거의 20년가량 저희가 준비했고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다른 외국의 제작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어떤 의견이나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장 뭐 핵심적인 문제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옛날 209나 214 같은 경우 장비를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수리를 보내야 되는데, 다 제작사들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보내는 데만 몇 주, 오는 데만 몇 주, 이렇게 장기간 수리 소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산 장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또 들어온 데서도 또 세관 통과나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일단 전략 무기 한 척만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수상함이라든가 해군 전력의 그 막대한 그 작전 운용상의 제한을 줄 수 있는 전략적인 무기로,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국내 개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필요한 잠수함을 저희 요구 조건에 맞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은밀하게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운용 차원에서는 국외에서 도입하면 그걸 정비하거나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국내에서 도입하면 당장 오늘 문제가 생기면 내일이나 모레라도 업체에서 들어와서 바로 정비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유지 차원에서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잠수함 30기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에서 그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됐었고 실제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잠수함 사령부에 지원한 그 당시에 지원율이 가장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 저희 동기생 모두가 이 3000톤급이라는 잠수함이 우리 해군에 인도된다는 그 부푼 꿈을 안고 다 들어온 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치원 첫 번째 함정인 도산 안창호함이 인도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이 배가 과연 정말 성공적으로 군에 인도될 수 있을까라는
염려나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던 시기였고 국내 독자 설계에서 만든다는 잠수함이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고 그냥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차츰차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디테일에 많은 난관이 숨어 있었고요. 실제 장보고 1이나 장보고 2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운영 능력은 갖췄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도 건조한 실적은 많거든요. 하지만 독자 설계에서 건조한다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부분인 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고요. 장보고 3는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새로 도입하고 그리고 장보고 1이나 장보고 2 대비해서 사이즈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정비시설, 부두시설, 그리고 훈련시설 이런 것들이 다 없었고 탑재돼서 통합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과거 독일 잠수함은 성능이 입증된 장비들을 사서 탑재해서 건조하면 되는 거고 장보고 3 잠수함 같은 경우에 함정 플랫폼도 개발을 하면서 장비 설비, 전투체계, 소나체계 모든 것들이 동시에 같이 개발을 해서 동시에 모든 것들이 성공하고 탑재된 후에 통합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면서 작전 운용 성능을 발휘해야 된다는 정말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녹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인력이 400여 명 투입되었고 생산 인력이 600여 명, 70여 개의 국내 기자재 업체를 비롯해서 100개 이상의 협력 업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핵심 토어급 연구개발 6종을 포함해서 127종 정도의 장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비 업체로 수면 100개 정도가 넘을 것 같고요. 저희 설계 연구진들은 협력사를 포함해서 2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체계를 정말 잘 해보자라는 그런 그 하나된, 그 일체화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선배님들의 정신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보고 3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국내 기술력으로 그리고 최대한 많은 장비들을 국산화, 국내 업체가 생산하게끔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장비가 요구하는 사양이 있는데 그 사양대로 장비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또 장비들끼리 신호를 주고받고 연동을 해야 되는데 장보고 1급과 2급은 이미 검증된 그런 잠수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건조할 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 부분들은 기본 설계 단계에서 대부분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설계를 기준으로 TLR, ROC, 작전 운용 성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스펙이 정해지는데요. 흑기 잠수함은 엄밀성, 그다음에 적을 타겟할 수 있는 파괴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사람으로 치면 기가 되는 소나 체계, 그다음에 어떤 공격력을 가질 수 있는 전투 체계, 무장 등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통합되어서 하나의 통합 연동 성능을 발휘하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제시된 요구 조건을 만족하도록 일단 설계를 해서 통과해야 되고 그 통과된 보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만들고 탑재 장비들을 잘 관리해서 제때에 장비를 함에 탑재하고 진짜 엄격한 시험평가 기준을 통과해서 해군에 꼭 제때 납품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의 가진 오로지 한 가지의 그 목표였습니다. 배가 인도되기 위해서는 배의 모든 성능이 다 확인돼서 완전하게 되어야 이제 군에 인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다른 수상함이나 이런 거와 달리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고 때문에 저희가 건조할 때 저희도 그렇고 기품원도 그렇고 조선소도 그렇고 그 안전 관련된 확보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을 했고 실제 잠수함의 시험평가나 이런 거 하면서도 최대 잠항심도나 시험심도라고 해서 가장 깊은 곳에 가서 안전성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후 시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조업체와 제일 동고동락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는 부서 기관이 기품원인 것 같은데요. 사업 기간만으로 보았을 때도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요. 9천억에 달하는 부분을 품질 보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장 분야, 선체 분야, 무장 분야, 전투체계 분야, 소나체계 분야 다양한 전문 분야의 담당 직원들이 모여서 팀장, 센터장 이하, 팀장 이하, 또 본부장 이하 해가지고 10에서 15명 정도가 이 사업의 품질 보증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박 시운전과 해상 시운전 합쳐서 약 1년 반 정도 시운전을 진행하게 되고 지금 1년 반 동안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저희가 요구하는 그 성능이 아닐 때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요청을 드리고 또 개선사항을 요구를 드리고 해서 한 번에 통과되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에 통과되면 정말 획기적으로 그 건조기간도 줄일 수 있고 빨리 군에 인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품원에서는 함정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체계들에 대한 기술보고서나 고장 발생에 대한 탐구 이력이 담긴 보고서 같은 등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많이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기품원이 들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고 또 워낙 훌륭하신 함정 건조업체 분들이 정말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국과연이나 방위사업청의 전문가들, 해군의 전문가들도 정말 많으셔서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하다 보면은 솔루션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있으면 좀 힘들겠지만 정말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에너지를 쓰고 나면 다시 부상을 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연료전지체계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는 말은 잠수함이 물 밑에서 작전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연속 운전시험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수주에 걸쳐서 한 번이라도 작동을 멈추면 그 시험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이 진행된 그 기간 동안에는 설계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주야로 교대하면서 현장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은 물밑에서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성전들이 맺고 뱉는 CO2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동풍계통에 LiOH라고 하는 그 카트리지를 넣어가지고 이게 교환을 통해서 CO2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3,000톤에는 그런 불필요함 없이 MEA 용액을 통해서 장비를 운용하면서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CO2를 제거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성조원들은 LiOH를 탑재하거나 다시 반납하는 그런 행위 없이 또 편하게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잠망경이라고 하는데 잠수함을 관통을 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배치1에서는 이 관통형 공격용 전자광학체계를 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잠수함의 은폐성이 은밀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중에 하나가 소음 분야입니다. 이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각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함 선체 쪽에는 음향 무화장 코팅제라고 하는 그런 타일을 붙이고 함 내에서도 그런 차폐 장치들을 많이 붙여가지고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떤 기준이 많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실패 자체적으로 이제 실패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최종적으로는 기준에 만족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도 잠수함 시험 평가나 시운전을 하면 음파 성능이나 뭐 이런 특성 때문에 밤에 많이 성능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해군 그리고 함정 건조업체, 방위사업청, 기품원, 국과연 모든 관련 기관 많이 실제로 밤에 많이 업무를 수행하십니다. 이번에 나가는 나간 신체호함도 또 하나의 저의 이정표로서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우리 손으로 또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든 장비로 결함없는 그런 명품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음가짐을 항상 업무에 적용을 해서 어떤 자부심과 어떤 자긍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